안녕하세요. 안명규입니다. 오늘 저와 맛있는 핸드드립 한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피가 작고 전동이 필요 없는 이런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그라인딩을 했을 때 굵기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.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핸드드립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갈려놓은 어떤 그 분쇄도가 약 참깨 반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굵기가 뭐 설탕보다는 조금 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깨 반절 정도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필터를 접어 보겠습니다. 측면을 이 몸쪽으로 접고 그리고 아랫부분을 반대면으로 이렇게 접어서 꾹꾹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추출 온도는 90도에서 한 93도 정도의 물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는 보통 팔팔 끓는 물을 한 1분 정도 이렇게 식혔다가 사용하면 평균 한 93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물을 적셔주는 어떤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불린다 이런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약 시간적으로 보면 한 30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출이 되겠는데요. 중심부에서부터 이제 가장자리를 서서히 원을 그리듯이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물을 주입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입을 하겠습니다. 이 전체 한 잔 만들기에 추출 시간은 약 한 2분 정도를 소요되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. 추출액이 한 120cc 정도가 나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. 2분 만에 맛있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보겠는데요. 레귤러 커피는 15g 정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20g의 커피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얼음이 빨리 녹기 때문에 물 붓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1분 30초에서 40초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는 한 잔의 아이스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.